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12월 10일 네. 뉴스 3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요즘에 전문 투자자 네. 등록을 개인 그거 하지 않았어요? 했지? 했어요. 했지. 아, 자격이 있나? 자기가 전문 투자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문 투자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혹시 얘기 좀 해봐요.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해가지고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 기준, 소득 기준, 네. 그다음에 뭐 경력 같은 거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업 자체가 예를 들면 증권회사에서 일한 이런 당연히 이제 가능하죠. 아니면 이제 자산이 부동산 제외하고 뭐 몇 억 하여튼 금융자산이 몇 억 이상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소득이 1년에 한 1억 이상 있는 요 네. 네, 상태에서 그 해당 증권사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어느 이상의 돈을 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전문 투자자. 그렇게 하면 이거 쓰면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뭐 교육받고 그런 거 없어요? 전문 투자자는 따로 교육은 없습니다. 아, 그래? 네. 저는 뭐 하도 오래전에 이제 저는 이제 경력으로 됐지. 경력이죠. 네. 네, 증권회사나 뭐 이런 데 유관기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 몇 년 이상 뭐 이런 거 하면 되거든.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 중에 지금 우리 정프로가 얘기한 그 기준을 이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는데 그 기준이 되면은 전문 투자자라는 개인 전문 투자자라는 이제 등급이라고 할까요? 이제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 2019년에 일부 이제 규정이 되면서 개인 전문 투자자가 좀 활성화됐는데 그 해에 3,330명이 등록을 했대요. 근데 올해 10월까지 얼마 했냐? 2만 1,611건. 네.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7.8배가 폭증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자격이 된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뉴스는 뭐냐면 증권사들이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캠페인성으로 자격이 되신다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경쟁적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 즉 금감원이죠 이런 건 여기가 투자자들한테 유의를 당부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문 투자자라는 건 자격인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뭐 보호받지 못하는 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금융 상품에 대한 불안전 판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고지를 다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전문 투자자들 당연히 전문성이 있다며. 이러니까 그 금융회사의 이 고지의 의무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하고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좀 헐거운 거예요. 실제 개인 전문 투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 금융소비자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네? 금융소비자 중에 전문 금융소비자. 네. 그래서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말라 이거지. 당신 전문가라며. 이런 거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대신 좀 많고. 아니 그렇지. 예를 들면 네.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을 취득하면은 네. 차익 결제 계약 CFD라고 그러잖아요. 왜? 네? 네. 이거 레버리지 엄청 센 거잖아. 아, 그 위험한 거. 그리고 장애 투자 목적의 장애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사모펀드에 들려면 지금 규정이 3억 원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모펀드에 이 최저 투자 금액 적용 없이 가입할 수 이런 게 이제 특혜죠. 네. 특혜라기보다는 좀 이제 뭐 다른 이제 권리를 주는 건데 이 대신 뭐가 있냐? 나중에 딴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금융회사 입장에서 봅시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CFD라든지 장애 파생 상품 거래라든지 사모펀드 이런 것들은 유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전문 투자자니까 일종의 면책이 있고 음흠. 그러니까 이 전문 투자자들이 고객 내에 많으면 많을수록
영업도 유리하고 나중에 책임 소재도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감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완전 판매 등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은 개인 전문 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원래대로 하면 자기가 개인 전문 투자자가 아니면 이렇게 뭐가 이제 불완전 판매냐 완전 판매냐 하면 판측 즉 금융회사에서 뭔가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뭡니까? 개인 전문 투자자가 아 내가 설명 이렇게 됐다. 저쪽이 잘못했다는 건 입증 책임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개인 전문 투자자의 등록의 효력은 2년간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일반 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다시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 투자자로 나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전환하겠다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투자자 본인의 어떤 투자 경험이라든지 손실 감내 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서 개인 투자자 등록을 좀 신중하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금융감독원의 우려거든요. 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이런 저금리 시대에 투자의 스펙트럼을 늘리려는 투자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해서 저희 3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투자의 어떤 날리지 베이스를 넓혀주는 이런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투자 대안들을 많이 주잖아요. 설명도 상세히 해주고 어제 뭐 최창규 본부장도 또 아 좀 뿜뜸한 그분. 네? 최창규 본부장. 네네. 아 진짜 잘하시대. 잘하세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네. 아 나도 좀 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넣은 것도 있는데 네. 금융회사는 이걸 막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까지는 있냐? 아 그죠? 개인이 정말 들면, 내가 정말 지식이 많고 돈도 많고 이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뭐 막을 수 무슨 이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벤트 선물 준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내가 이런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또 어떤 금융상품을 필요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있다면 하셔야죠. 그런데 항상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반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있다는 거 알고 전문 투자자 모르고 했죠. 저요? 네. 아니 뭐 이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아니 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내가 좀 네. 다른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왜 난 이걸 못 하고 있었나? 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융 거래는 네. 뭘 받으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래요? 네. 아 참. 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 좀 한번 내가 되돌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만요. 네. 네. 자, 하여튼 이것도 잘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예. 중국의 그 베이징 올림픽이 예. 내년에 이제 열릴 텐데 거기 안 가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이잖아요. 2월 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50여일 정도 남았거든요. 예. 근데 선수단은 다 가요. 네네네네. 선수단 가는데 이제 외교 사절. 그쵸. 통상 보면 올림픽 개막하면은 그 나라 대통령이나 뭐 총리가 딱 쓰고 그 옆에 쭉 네? 의전서열로 쭉 쓰잖아요. 정상들 뭐 정상들 오고, 내지는 뭐 네. 그렇잖아요. 총리 정도는 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뜬금없이 이거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야 저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걸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미국 동맹들. 간부들, 간부, 네. 네? 동맹들 그게 뭡니까?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게 파이브 아이즈가 의미가 있는 게 여기는 미국의 정보 이 정보 기관의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우방 국가랑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영미권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모조리 다 외교적 보이콧 네. 선언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게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이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우리 외교적 보이콧은 안 할게.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 프랑스는 이런 거 잘 안 하더라고. 미국이 뭐 주도하는 거.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들어올 때부터 보면 자존심이 좀 자존심도 있고 아 자식들 이런 느낌. 그래서 프랑스는 아예 우린 그런 거 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여기에 이탈리아 같은 데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일본은 안 들어가나요?
일본? 네, 일본도 근데 미국이랑 워낙 또 일본은 이제 그 내가 볼 때는 외교적 보이콧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입장 표명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그 니네 확진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갔거든. 이렇게 중국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일본 했으니까 한번 며칠 안 됐잖아. 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솔직히 그 갈 형편이 안 됐잖아요. 에. 근데 이제 중국도 셈이 있었겠지. 야, 몇 달 있으면 우리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일본은 좀 가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정부 입장은 뭐 여기서 보이콧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게 이런 뉴스를 보면은 야 2022년에 진짜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번 뒤도 한번 붙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정경 분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 중국 둘 다요?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치 외교적인 어떤 이런 갈등이 바로 즉각적으로 경제나 금융 쪽으로 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제 안효아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국이 지금 그 지준율 인하라든지 완화적인 정책을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뭐 중국이 미국 때문에 하는 건 아니나 중국이 자기 살려고 하는 거지만 이 완화적인 스탠스가 중국 이 미국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신장 위구르라든지 뭐 이런 중국 내부에 또 대만 문제가 가장 이제 걸려 있습니다만은 사실 올림픽 보이콧 근데 중국 입장은 그래요. 누가 내가 초청했냐? 겉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한테는 물밑에서 니네는 하지 마라. 왜냐면 이제 교역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 중국이 갑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뉴스를 선정한 이유는 물론 미중 관계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군사적인 어떤 갈등이 바로 미중 간의 무역 혹은 여타의 금융을 포함한 경제적인 쪽으로 이걸 다 휘감아 가지고 완전히 뭐 미중 간의 뭐 진짜 끝장을 볼 이런 왜냐하면 보세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이렇게 저게 이제 들어오면은 야 4년에 한 번 하고 뭐 예를 들면 중국이 뭐 예를 들면 한 50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행사에 미국이 보이콧을 하네 그럼 우리의 이제 그 인상은 어떤 게 남냐면 야 미중 관계는 맛이 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마 내년에 미중이 서로 살려면 양국 간의 그 현안인 뭐 이 관세 문제라든 이런 쪽에 있어서 더 이상 경제 쪽으로 이걸 이전시켜가지고 더 악화시킬 수 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의 동맹국들 가장 큰 동맹국들인 네 개 나라는 미국과 보조를 마치기로 했고 네. 그 숙제는 슬며시 우리 정부에게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또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겠군요.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입니다. 독일 총선 이제 끝났고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 네. 한참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네. 드디어 이제 출범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독일의 9대 총리에 취임했는데 그 총리가 9명밖에 안 나왔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네? 여기도 한 번 하면 오래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일 거라고 이게 네. 그죠? 네, 히틀러 이후에 9대 총리가 나왔는데 이게 메르켈이 난 제일 오래 한 줄 알았더니. 메르켈이 역대 2위래요. 예. 누가 있었죠? 제일 오래 한 게 헬뮤트 콜. 콜. 아. 예. 그분이 제일 오래 했고 이제 메르켈이 이제 16년 동안 했는데 16년도 더한 총리가 있다는 거죠. 헬뮤트 콜. 그래서 이제 9대 총리에 누가 올랐냐? 중도 좌파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3인당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올라프예요? 예. 네. 올랐어. 네. 네라프보단 낫네. 네? 네, 네, 네. 올라프 숄츠가 됐는데 이 올라프 숄츠라는 사람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던 사회민주당이니까 이게 중도 좌파 쪽이다. 그런데 중도 좌파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우파적인 그런 정책 그런 것들을 구현하면서 아마 그 덕분으로 아마 메르켈의 후계자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내각을 구성했는데 정확히 내각 장관을 남녀 8명씩 동수로 했어요.
예, 숄츠 내각에서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내무장관과 외무장관이 여성. 이 독일도 좀 그러네요. 뭐가요? 아니 역사상 처음으로 내무장관 외무장관 여성이 나왔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네. 현재 이제 국방장관도 여성이긴 한데 그래서 남녀 공이 8명씩 장관이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과연 뭐가 달라질 거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그 언론들의 보도인데 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메르켈하고. 네. 근데 취임 선서를 마친 다음에 이제 바로 발표한 게 프랑스 방문한다. 근데 독일 총리의 그 역대 독일 총리가 해온 관행이래요. 프랑스 방문하는 게? 총리 되면 바로 프랑스 방문. 왜? 아니 뭐 그렇게 됐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불편하지 되게 이제 견원지간 같은 앙숙이지만 또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프랑스를 방문하겠다고 밝혔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외교 정책은 연속성의 정책이다. 이 얘기는 뭐냐? 아, 내 선배인 메르켈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난민들이 계속 폴란드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폴란드를 돕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을 놓고 러시아한테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겠다. 아, 그거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 우크라이나 폴란드 쪽에 영향을 주면 바로 독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 독일은 굉장히 쓰라린 그 기억이 있죠. 폴란드라는 게 저번에 최준영 박사 그 제국원 연구소에서 대평원이거든요. 네. 거기 뭐 산악지대 이런 게 없어요. 쭉 밀고 오는 그런 거라서 독일은 이제 아마 이 그 폴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쪽을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에 어떤 중간지대로서 굉장히 세력권의 일부로 이제 인식을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독일에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는 대통령 대변을 통해서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희망한다. 왜냐하면 숄츠 이게 지명자 시절에 한 2주 전에 보도해드렸는데 러시아와의 그 해저 가스관 있잖아요. 아, 그거 일단 물러. 이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고 숄츠 총리는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관계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서방, 친미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에 네. 다만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숄츠 장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인당 내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인물인데 별명이 기계래요. 머신? 기계. 네, 머신. 뭐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지. 뭐 카리스마 이런 게 뭐 극적인 카리스마 이런 게 없고 그냥 성실한 부총리를 했거든요. 재무부 장관 겸 부총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성실한 재정 관리자 CFO의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3인당인데 뭐라 그러냐면 세계 최저 법인세 도입을 주장했어요. 독일에. 세계 최저? 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기업들 많이 높아적인.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저 사람 저 3인당 맞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19에 대해서 긴급 구호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이제 메르켈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후계자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별로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메르켈 총리의 후광을 입고 이제 총리가 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전 임자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르켈이 이제 결국 이제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정말 이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독 출신이잖아요. 메르켈이. 그래서 이 동독 출신 중에서도 이렇게 16년 동안 독일을 재건시키고 유럽 내에서의 그냥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적 리더십을 동시에 성취한 독일 역사상 아마 가장 그 훌륭한 총리로 기록되지 않을까. 메르켈이? 메르켈이.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지지율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뭐 지지율 조사를 안 하죠. 이제는 안 하는데 80%. 네. 가는 분이 80%니까 숄츠는 얼마나 부러울까. 근데 숄츠는 뭐 총리가 돼서 되게 행운이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아이씨,
전임자가 너무 잘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전임이 말이야. 좀 욕을 먹어야 그죠? 대충이도 어떻게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 네, 자 뉴스 3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벨라루스가 폴란드에 난민 보내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등등은 우리 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에서 네. 아주 재밌게 또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구독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뵈러 가겠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